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노스텔직 턴테이블리즘의 DJ 떡버드입니다. 오늘은 이제 막 DJ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좀 어려워하는 점, 바로 음악을 구하는 거. 디깅이라고 하죠. 디깅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요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디깅하는 팁이라거나 이런 것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음악이 있어야 디제잉을 하든 뭘 하든 할 수가 있겠죠. 뭐 요리로 치면은 음식을 만들 때 재료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도 디제잉을 할때 음악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음악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먼저 말씀드릴 게, DJ로서 음악을 구한다라는 거는 좋은 음악을 사람들한테 들려줘야 되는 거고, 그 좋은 음악의 기준 중에는 음질이나 퀄리티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둠의 경로로 음악을 구하게 된게 너무 만연해 버리면은 그 음질의 퀄리티라거나 이런 것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정적인 디제잉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정식으로 구매하는 거 여러분이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정식으로 구매를 할 건데 어디서 해야 되느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디깅을 할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음악을 받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복불복 느낌으로 그냥 쫙 받아보고 이 중에서 골라야지, 뭐 이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시간은 또 소중하니까, 그쵸? 이 시간을 아끼려면은 내가 어떤 음악을 받고 싶은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의도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힙합 DJ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음악을 받기 전에 음악의 흐름이나 유행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 거를 추천드려요. 요새 어떤 음악이 트렌드고 어떤 음악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지 이거를 알 필요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빌보드 차트라거나 이런 거는 검색하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어떤 음악을 받을지에 대한 확실한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음악의 구매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DJ들은 어디서 음악을 받는지 요 얘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정식 구매를 했을 때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스트리밍 사이트들, 애플뮤직이나 이런 데를 많이들 쓰는데, MP3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은 이제 거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요 근래는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듣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제가 오늘 한 내용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꽤 골치 아픈 얘기가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 근래 추세가 DJ 장비 쪽에서도 스트리밍을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DJ 장비에서 사운드 클라우드로 로그인을 해서 내가 플레이리스트를 만든 곡들을 끌어당겨서 DJing을 할 수가 있어요. 있지만 아직 클럽에서는 이 방법이 대중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중화된 방법은 아니고, 아직까지도 DJ들은 음악을 다운로드해서 장비에 걸어놓고 트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우선 정식 구매할 수 있는 DJ용 사이트 첫 번째, BPM 슈프림. DJ 전용 사이트고요. 여기서는 해외의 힙합이나 유명한 음악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음악 사이트와 DJ 전용 사이트의 다른 점이라고 친다면, 우선은 태그 정보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태그 정보라 함은 MP3에 오디오 음원 파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앨범 커버도 있을 것이고 이 음악에 대한 정보가 기입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는 누구고 앨범명, 작곡가, 발매 연도, 장 이런 정보들이 기입이 되어 있는데, 그 정보의 항목 중에는 음악의 조성과 BPM도 있어요. 일반인 분들이 쓰는 음원 사이트에서는 이런 BPM 같은 정보가 기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쓸 DJ 전용 사이트들에서는 이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기입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원곡을 받았는데 인트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블렌딩 믹싱을 하고 싶은데 인트로가 없다 보니까 컵믹싱으로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DJ 전용 사이트에서 음원을 받게 되면 인트로가 있는 버전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인트로가 말도 안 되는 인트로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해당 음악에 비트가 8마디씩 삽입이 돼서 블렌딩 믹싱을 할때 어려움이 없게끔 인트로 버전을 제공해 주는 장점도 있어요. 여러분이 DJing을 할때 DJ 전용 사이트에서 음악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이 BPM 슈프림의 경우 스탠다드 계정으로 했을 때한 달에 대략 3만 몇천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근래에는 힙합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장르들을 많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팝, 그리고 레게, 라틴 음악 쪽도 있고 일렉 뮤직도 살짝 있어요. 두루두루 쓰기 좋게 음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음악은 구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다운로드를 거의 무제한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제한 다운로드라는 게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거나 이게 아니란 뜻인데, 사실 완벽한 무제한은 아니고요. 한 음악의 한 버전을 세 번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을 받았는데 인트로 버전을 받았는데 잃어버렸다. 그럼 두 번을 더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세 번씩이나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그거는 그 사이트가 잘못이 아니라 DJ 잘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추천드릴 사이트도 비슷합니다. 바로 DJCT라는 사이트고요. 시스템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DJCT가 좀 더 전문 힙합에 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는 BPM 슈프림과 마찬가지로 DJCT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향이 두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비슷해졌기 때문에 BPM 슈프림을 쓰든 DJCT를 쓰든 힙합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를 받기에도 저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 사이트가 일단 DJ들이 쓰는 대표적인 디깅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힙합 얘기를 하고 있지만 EDM을 하신 분들이라거나 일렉 뮤직 쪽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트포트라는 사이트를 모르실 수가 없죠. 비트포트의 경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힙합 음악은 없습니다. 거의 모든 곡들이 다 일렉 뮤직 장르 요거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비트포트의 경우 식당 결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당 곡을 이렇게 마우스로 가보면요, 그 곡의 가격이 나옵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해외 유명 일렉 뮤직 DJ부터 시작해서 언더에서 활동하는 DJ분들의 음원도 받아볼 수 있고, 간혹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시는 일렉 뮤직 뮤지션들의 음악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EDM 쪽 얘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나라 음악, 북힙이나 K-POP 이런 쪽을 디깅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사실 답은 멜론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국내 음악의 보유량이 많기는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곡수 제한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썼을 때는 요금제를 끝까지 끌어당기면은 한 달에 100곡 정도를 받을 수 있게도 서비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새는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새 멜론을 별로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쓰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요 점은 확실히 좀 알아보고 구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네 가지 사이트를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음악을 찾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 노스텔직 턴테이블리즘 시간에 뵙는 걸로 할게요. 안녕.